20년 전 실크로드의 영화를 누렸던 중국 서부. 지금은 가난하고 메마른 이 땅에 중국이 50년 대계획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자던 실크로드를 부르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2시간, 창밖으로 서부의 황량한 황토고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날 란저우로 향하는 중국 서북 항공 승객의 절반 이상은 한국 사람이었다. 주중 한국 대사,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의 학계 대표들까지 망라돼 있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서부 개발에 중점적인 역량을 다 집중하는 걸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호응을 해서 서부 개발에 일부 우리 한국도 참여를 하고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항공업체를 조직을 해서 시장 개척단을 만들어서 서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총인원 70여 명, 답사단 치고는 적지 않은 규모였다. 란저우 공항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새 청사를 짓느라 한창 공사 중이었다. 서부 지역 항공망을 연결하는 핵심 공항으로 선정, 확장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란저우 시내로 들어가는 길. 란저우는 해발 1500m의 황토 고원으로 둘러싸인 분지다. 시내로 가는 내내 황량한 협곡이 이어졌다. 중국인의 젖줄이라 불리는 황하의 발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인구 100만의 란저우는 중국 서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서부터 광대한 중국의 서부와 함께 동서문화의 통로였던 실크로드가 시작된다. 답사단은 란저우 도착 직후 깐수성 지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깐수성 측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서 기장이 직접 답사단을 맞이했다. 한국 답사단은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발표 이후 깐수성을 찾은 최초의 외국 사절단이다. 이번에 서부 대개발하는 건 우리 깐수성한테 제일 큰 역사 중에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야 근지 시장의 도향 把产业结构经济结构调整作为一条主线。서부대개발의열기는이미달아오르고있었다란저우에는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깐수성은 이번 서부 대개발을 통해 란저우를 고도의 첨단 산업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300개의 중국 기업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성 정부의 목표는 더 뛰어난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가진 외국 기업들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데 있다. 성 정부가 답사단을 안내한 곳은 석유화학용 정밀기계류 생산업체다.
한국 기업들의 자본 투자나 현지 진출, 어느 쪽도 환영한다는 것이 깐수성의 입장이다. 투자 유치 열기는 대단합니다. 서부가 하여튼 그 중앙정부의 그 힘을 받아서 금년에 중앙정부 그 투자 총액의 70%를 서부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중국 정부는 서부 지역 개발을 10차 5개년 경제 계획의 역정 사업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올해 3월 제9기 전인대에서 주룽지 총리의 업무 보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표됐다. 实施西部地区大开发的战略加快中西部地区的发展，是党中央贯彻邓小平关于我国现代化建设“两个大局”战略思想面向新世纪所做出的重大决策。实施这个重大决策，是一项系统工程和长期任务，既要有紧迫感，又必须统筹规划。 突出 중점 분부 실시 방지 이홍 얼치. 란저우엔 거의 매일 스모그 현상이 일어난다. 분지인데다 지난 50년대 석유화학 단지를 시내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란저우의 경기는 매우 좋지 못하다. 한때 란저우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국가 소유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您对西部大开发怎么想呢？怎么想着呢？我想着开发越开发就大越好嘛。就是我们那边这下岗职工连饭都吃不上，一天就是闲浪着嘛，转着呢。 서부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동부 지역과 경제 격차가 점점 커지는 데 있다. 지난 78년 등서평의 개혁 개방 이래 모든 투자는 동부에만 집중됐다. 서부는 소외됐고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일반 주민들의 경제 사정도 어렵다. 但是那东部就是富裕，嗯，我也在东部也去过，比起西部了就要好多了，人总体的素质各方面都比西部要好，嗯。